올리고요. 마지막에 파슬리가루를 이렇게 뿌려주면 돼. 꼭 그 순서대로 올려야 해? 어? 아니. 친구들, 올리는데 순서는 따로 없어요. 그냥 맛있게만 올려도 돼요. 야가 오늘 처음 보는 재료들이 많구나. 또르띠아는 멕시코에서 온 빵인데 그냥 먹기도 하지만 이 빵에 다른 요리 재료를 싸서 먹기도 해요. 우와,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었네요. 근데 포구리 아저씨, 집에 토르티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오, 아주 좋은 질문을 했어요. 어떤 게 있을까? 옳지, 여기를 볼래? 토르티아가 없을 땐 말이다, 식빵을 대신 써도 된단다. 우선 네모 식빵을 밀대로 납작하게 밀어서 가장자리를 잘라내고 속을 똑같이 올려서 세모 모양으로 접고 손으로 살짝 눌러주면 된단다. 그리고 팬에 앞뒤로 구워주면 자, 어떠냐? 맛있겠지? 역시 알아한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히히! 야호! 팬에 반을 접은 가지 피자를 올리고요. 치즈가 녹을 때까지 앞뒤로 구워주면 돼요. 그러니까 꾸야, 조금만 기다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꾸야는 기다리는 것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구나. 오늘도 즐겁게 요리를 만들었으니 사이좋게 나눠먹고 마지막까지 알찬 하루 보내렴. 그럼 이 뽀글이 아저씨는 먼저 갑니다. 집중! 보라색 바지에 변신! 어머? 모두 여기 집중! 이제 바로 밥 시작해!
같이 올려 노릇하게 구워요.